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레인보우 미션이라는 게 나왔는데요. 7가지 퀘스트를 깨는 것입니다.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하네요. 그러면은 한 2주 정도 하는 것 같고, 뭐 참여 조건은 똑같죠. 33렙 이상이 제로 20챕터. 7가지 미션 중한 가지를 도전해서 도전 가능하답니다. 미션 한 가지를 선택해서 도전 가능. 하나만 깨면 된다는 얘기인가 보군요. 레인보우 미션은 모든 캐릭터가 미션을 진행할 수 있으나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. 동일 아이디 내 A 캐릭터의 레인보우를 진행 중일 때는 B 캐릭터로 미션을 하면은 A가 초기화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또 요약돼 있네요. 몬스터 잡는 거, 뭔가 인내심이 필요한 것, 뭔가 찾아야 되는 것, 전문 기술로 뭔가 해야 되는 거고, 인사하기, 몬스터 파크, 파티 퀘스트가 있네요. 미션 7회 완료 시 이걸 준다는 것 같습니다. 7회 완료하고, 7회 완료하면 칭호하고 이걸 준다는 것 같네요. 히든 미션, 특정 미션은 정해진 횟수만큼 완료. 7가지 보상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경험치 2배 쿠폰, 15분짜리, 부의 원천 20분짜리, 매 소액 등량 2배 15분짜리, 마일리지 50, 무한 피로도 회복제, 성향 50에서 100만큼 랜덤으로 준다고 하네. 수상한 큐브 2개, 교환 가능. 하루에 1회 완료 가능하고, 7회를 완료 시 경험치 15분과 잼스 톤 1개, 선택 심볼 2개, 마일리지 100 2개, 몬파 하나, 성향 5000에서 100, 스큐 15개, 교환 가능으로. 일단 교환 불가인 잼스 톤 아니면은 심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미래적으로 그럴 것 같고. 무지개빛 메이플 칭호를 주네요. 키오는 공마 20에 올테 50, 보공 방문 30%, HP MP 2000. 언제 따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. 기간 보니까 의자 주고 몬스터 사냥 예상대로였죠. 사냥한 몬스터만큼 주는 것 같고, 인내심의 대가. 열어놓고 20분 동안 있으면 된대요. 그렇답니다. 나를 찾아와. 이 모양의 NPC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전문 기술. 미션을 선택한 순간부터 누적 피로도가 100이 되어야 완료할 수 있답니다. 이하일 경우 미션 선택할 수 있습니다. 100 이하일 때만 선택이 가능하고, 100 이상이 되면은 깨진다는 것 같아요. 누적 피로도가. 인사하고 싶은 용사님을 찾는다고 클릭을 해서 인사한다. 반갑게 인사를 날린다. 인사하면 끝인 것 같군요. 간단하네요. 몬스터파크 1회를 클리어하면 된대요. 7이 좀 하다네. 파티 퀘스트. 혼자 할수 있는 경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, 탕윤의 요리교실 좀 쉽지 않나? 혼자 하기에는. 같은 미션을 반복해서 여러 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똑같은 거 계속해도 되겠네. 저는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사냥만 계속해도 되겠구만. 맞나? 그런 것 같아요. 하나만 해도 될것 같은데? 아닌가? 다른 건가? 들어가 봐서 해봐야 알것 같은데?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봐야 알것 같아요. 사냥만 해도 되는 건지.
그 인사학이 아닌 것 같아요. 예전에 인사하는 그 이벤트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받아보겠습니다. 미션을 직접 고를 수 있고 매일 7회 완료하면 더 엄청난 보상을 준대요. 일단 해보겠습니다. 선택을 할 수 있고 7회 완료할 수 있고 그러면은 사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냥하는 사람으로서 사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험 먼저 초대해주고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? 아직 안 받았나 내가 퀘스트를? 몬스터 잡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00마리야 금방 잡으니까 심볼 굳이 심볼을 할 필요 있나요? 바로 심볼이 나왔네. 모라사 심볼을 심볼을 받아야 되나? 굳이 경험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택한다면은 개인 차이겠죠. 심볼이 마무리할 때 무난할 것 같긴 한데 중복해서 가능한 거면은 굳이 여러 개 할 필요 없는데 이게 보니까는 근데 제가 따로따로 해야 다 깨지는 건지 모르겠네. 그냥 사냥 이벤트면은 사냥만 계속해도 다 깨진다. 보니까 아까 전에 7개 다 깨야 되는 게 있더라고. 해봤는데 사냥 7번 해도 된대요. 그래? 그러면은 저는 사냥만 계속하면 되겠네요. 아주 개꿀 이벤트군요. 이렇게 되면은 받겠죠. 선택해서 저는 매소 획득량 받자. 뭐 두 배냐? 대세는 매소 획득량 아니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또 나오겠죠. 또 사냥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. 사냥만 계속하면 되네요. 간단하네요. 사냥만 7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럼 이렇게 저는 사냥으로 하는 거고 선택은 이제 받는 건 본인이 선택해야겠죠. 이만 레인보우 이벤트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만 계속해도 되니까 NPC 같은 건 안 찾아도 될 것 같아. 감사합니다.